길게 잘 가고 있죠. 뒤돌리기가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석점 차로 벌리고 있는 한슬기. 자신의 최고 기록인 8강에 다시 한번 진입하느냐. 예. 네. 한슬기 선수에게는 아주 오늘 경기 중요합니다. 그렇죠. 더 높은 성적을 바라고 있는 한슬기인데요. 옆돌리기 시도. 네. 툭 하고 짧아지는 그런 구질. 표현이 아주 잘 됐네요. 좋습니다. 연속 득점. 8점이 되었습니다. 좁은 각 처리 잘했는데요 지금. 좋습니다. 석점째. 네. 잘 쳤어요. 네. 확실히 LPBA 선수들이 이런 부분에서 아주 섬세한 처리는 뭐 PBA 선수들 못지 않죠. 네. 자, 그 좁은 틈에 옆돌리기를 네. 정확하게 성공시켰습니다. 3연속 득점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아, 1차 충돌을 아, 다시 네. 점수가 올라갑니다. 노란 공 처리가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네. 또 좁은 틈으로 그대로 빼냈거든요. 맞아요. 네. 셋 포인트 만드는 한슬기 선수. 한슬기 선수가 좀 진가를 네, 좀 발휘해 주고 있습니다. 네. 7이닝 이후부터 점수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짧게 노려야 되는데 노린 그대로 지금 오고 있는데요.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하이런으로 마무리합니다. 5점 하이런 11대 4 1세트를 가져오는 한슬기 선수입니다. 네, 정말 7이닝에 1점 8이닝에 3점 다시 10이닝에 1점 마지막 뭐 11이닝에 5점 마무리 공격이 그래도 계속 네, 밀어붙이는 느낌이 있었던 세트입니다. 네. 후반부 집중력을 보였던 한슬기 선수가 첫 세트를 가져갑니다. 이제 차유람 선수의 2세트 반격이 시작이 될지 초구 차유람 선수입니다. 약간 넉넉히 떨어졌는데 아 반대쪽 면에 그대로 걸쳐줍니다. 초구 잘 풀었어요. 확실히 회전 없이 두께 공략하는 공들은 지금 참 잘해요. 예. 초구를 성공시킨 차유람 선수. 공 왼쪽으로 가는 게 좋죠. 회전은 다 살려놓는 각도입니다. 연속 득점. 첫 세트는 뭐 차유람 선수가 이렇게 흐름을 탈만한 그런 기회는 사실 없었어요. 예. 네, 지금 2세트 출발은 아주 좋습니다. 그 다 선수들이 다 까다로워하는 3, 4, 8 포메이션을 정석으로 풀어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단단장으로 오 돌려냈어요. 자 아, 들어갑니다. 굿샷입니다. 네. 자 다시 보시죠. 네 굿샷이에요. 너무 깊이 들어가서 약간은 좀 저기에서는 약간 행운이 있는 장면이긴 해도 예. 그 설계 자체를 이렇게 과감하게 했다. 거기에 저는 예,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이러면서 연속 득점으로 동점 만든 한슬기. 네, 지금 쓰리뱅크 있고 원뱅크도 잘하면 있는데 이건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쓰리뱅크는 확실하죠. 자, 원뱅크로 가는 거예요, 지금. 다시 아, 타임아웃. 쓰리뱅크냐 원뱅크냐. 예. 원뱅크는 어떻게 보면 이게 자동 같기도 하고 이런 예감이 있기 때문에 예.
좀 원뱅크를 자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원뱅크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게 지금 이 망설이게 하는 예. 원인이죠. 빠르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가 이제 다시 자세를 잡았습니다. 일단 결정했으면 과감하게 구사해야죠. 자, 넣었는데 네. 회전력 가나요? 아, 가나요? 갑니다. 네. 갔습니다. 아, 그래도 최종 결정 참 잘했어요. 네. 뱅크샷 득점 4-2. 아, 여기서 공을 좀 깊게 파고들게 하기 위해서 예. 왼쪽에 맥시멈 스핀과 또 큐의 각도까지 약간 뒤를 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럼 공이 들어갈 때 왼쪽으로 살짝 휘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을 지금 결국 만들어낸 거예요. 위치가 조금 더 왼쪽에 떨어지게 예. 하는 게 좋았죠. 자, 뒤돌리기 야, 득점. 지금은 아주 그 불편한 그런 조건이었는데 네. 맞춰냈어요. 간슬기 선수가 직전 이닝에 이어서 다시 한번 득점. 내공이 뭐 쿠션에 거의 붙어 있었는데 큐볼의 회전을 거의 뺐거든요. 예. 그러면서 빠른 속도와 두께의 조합을 완벽하게 맞춰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좋은 그 공을 만들어냈죠. 예. 또 한 번 시도합니다. 네, 내공이 먼저 빠져나오게 설계 잘했습니다. 코너 돌아서 좋습니다. 두 점째. 한승희 선수의 스윙을 보니까 네, 상당히 그 스윙 스케일이 큽니다. 백스윙을 끝까지 잡아당겨놓고 샷을 하는데 저런 스트로크는 이제 평소에 연습이 꾸준히 되지 않으면 예. 볼 컨트롤이 좀 오락가락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일단 한슬기 선수는 잘하고 있어요. 예. 6-2 넉점 차. 들어갔어요. 아하. 뱅크샷 성공. 연속 4점 지금 만들어내고 야. 있는데. 흐름이 좋습니다. 3뱅크로 두 점을 더 추가했습니다. 네, 이러면 속수무책으로 예. 지금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네, 차유람 선수요. 왼쪽 좁은 옆돌리기도 있지만 지금 컨트롤이 좀 예민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오른쪽으로 길게 단장단 놀이죠. 빗겨서 가는데요. 잘 치네요, 한준. 정확했습니다. 득점. 9점째. 네, 공을 맞추고 나서 큐볼의 진행 자체가 지금 안정감이 네, 좋습니다. 예. 좀 뭐 타고나는 게 아니라 연습에 의해서 지금 나오는 거죠. 네. 파란 쪽 오른쪽 끝을 아주 맥시멈 당점으로 그 날카로움을 좀 표현해야 돼요. 그래야지 투 쿠션에서 쓰리 쿠션 갈 때 속구쳐 올라갑니다. 예. 네, 이렇게 쳐야 돼요. 크게 돌아서 대회전 들어가느냐? 들어갔습니다. 득점. 아, 공격이 뭐 메이닝. 일단 공을 잘 받긴 하는 거죠, 예. 지금. 그러면서 2세트도 세트포인트 한슬기 선수입니다. 표정이 굳어졌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 중. 아주 적극적인 공략합니다. 예. 장장단이죠. 이건 또 행운의 코스입니다. 가는데요. 횡단은 들어갔습니다. 네. 마지막 포인트까지 챙겼던 한슬기 선수가 2세트 마저 따냈습니다. 이제 3세트에 또 5분을 이제 쉬잖아요. 예. 그럼 또 분위기가 이렇게 계속 이어가긴 또 쉽지가 않은데 예. 3세트가 더 흥미롭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슬기 선수와 차유람 선수의 16강 경기 일단 첫 세트와 두 번째 세트 두 세트를 내리따는 한슬기 선수가 2-0으로 앞서 나갑니다. 아, 첫 세트에 좀 아슬아슬하게 빠뜨렸는데 예. 3세트 출발
아, 이번에는 성공시키네요. 지금 이 투뱅크는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거 예. 굉장히 지금 좋아요. 지금 공 득점되는 과정이 예. 공까지 지금 모아버렸는데 이런 비싼 배치가 나오면 이제 선수들이 어 이거 고려할 만한데? 그렇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승기 선수는 지금 3뱅크 지금 구상하고 있죠. 자, 오늘 뱅크샷이 여러 번 성공을 했었는데요. 오, 좋아요. 어우, 한승기 선수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야, 오늘 흐름 정말 네. 좋습니다. 바로 뱅크샷을 시도해서 득점에 성공하는 한슬기. 네, 잘 쳤습니다. 완벽한 설계와 지금 수행이 네, 일치한 거죠. 예. 아, 그칠 줄 모르는데요. 연속 득점. 네. 오늘의 한슬기 선수는 정말 강력합니다. 오늘 한슬기 선수가 뱅크샷 시도도 많고 네. 성공도 괜찮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3뱅크 같은 건 뭐 충분히 연구가 됐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성공이죠. 예. 이번에도 예민한 두께인데요. 그 두께와 당점의 조합이 맞아야 되는데 오, 좋습니다. 들어갔어요. 네. 한 치의 오차도 없어요. 아주.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4점 째가 됩니다. 하이런 한 번에다가 지금 한승기 선수는 4점짜리를 3번씩이나 터뜨리고 예. 있죠. 지금 이번에도 하이런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두께와 당점, 회전량의 조합을 지금 일체화시킨 거죠. 득점 성공. 이제 차유람 선수 드디어 좋은 공 한번 받았네요. 뒤돌리기. 흐름을 탈 수 있는 그런 배치죠. 예. 자, 빅볼을 향해서 정확합니다. 득점. 아, 다음 공이 썩 네, 마음에 안 들겠는데요 지금. 여기서 득점됐는데 가장 안 좋은 두께에 맞았어요. 어렵습니다 지금. 좀처럼 연속 득점 흐름이 만들어지질 않고 있는 차유람. 반면에 한승기 선수는 네. 자, 그런 특징들을 잘 잡으면서 점수를 쌓고 있습니다. 벽에 붙어 있으면 걸어야죠. 오, 가는데요. 들어갔습니다. 뱅크샷 참 잘 칩니다. 한승기 선수 오늘 성공률도 네, 좋고요. 네. 뱅크샷이 지금 뭐 6개째예요. 6개째. 예, 대단합니다. 근데 저는 노란 공이 조금 떨어져 있으면 비껴치기가 아주 뭐 확률 높은 공이었거든요. 그때 딱 붙어버리면 이제 걸어치기밖에는 대안이 없어요. 예. 그 걸어치기를 정확하게 구사하네요. 안정감 있게 굴러오는데요. 짧아지면서 잘 들어갔습니다. 네. 3점. 스코어는 9-2. 그렇죠. 기록으로 볼 수 있는 두 선수의 어떤 전력은 그 차유람 선수가 약간 좀 우세했었는데 그렇죠. 막상 네, 오늘 경기는 한승기 선수의 어떤 일방적인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던 차유람 선수인데 자 옆돌리기 뱅크샷 네.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슬기 선수 한슬기 선수의 경기를 보면 한슬기 선수가 얼마나 지금 많은 그 노력을 했는가 그게 저는 오늘 느껴졌어요. 네. 팀리그나 이런 데서 한슬기 선수의 경기를 좀 많이 이제 봤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3뱅크에서 워낙 안정감 있는 그런 샷들로 점수들을 차곡차곡 풀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한승기 선수가 얼마나 또 여기서 절치부심 노력을 했는가 예. 아주 뭐 여실히 느꼈던 그런 한판이었습니다. 자, 기록상으로는 차유람 선수가 앞서 있는 모습 또 시즌 성적만 놓고 봐도 차유람 선수가 더 나은 네. 결과들을 만들어냈던 시즌인데 그 차유람 선수를 3-0으로 완파하고
한슬기 선수가 8강에 오르게 됐습니다.